이렇게 평소에 내려 먹는지를 먼저 나머지 320g까지 부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만 개선돼도 조금 더 맛있게 이렇게 해서 17이었죠. 네네. 16으로 조금만 더 가늘게 내려보고요. 다시 준비해가지고 피드백 받은 대로 좀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일단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정확히 20g을 계량할게요. 아, 네. 네. 이번에는 대충 계량하지 않고 오차 없이. 오차 없이. 네. 네. 이게 잔량이 있는 걸 좀 감안해서 조금 넉넉하게 분산하는 게 좋을까요? 사용할 원두에 1%만 추가로 부쳐도 충분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20.5g 넣어서 분쇄해보도록 할게요. 네. 16으로 조금만 더 가늘게 내려보고요. 이 포트는 온도 유지가 되는 펠로우 드립 포트를 잠시 밀렸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조금 더 큰 드립 포트를 물은 93도로 끓여놨습니다. 네, 93도의 물인 거죠? 네. 아, 뭔가 좋은데요? 이 작은 것만 쓰다가 또 무게감이 다르죠? 네. 네, 리싱. 네. 좋습니다. 정확히 20g. 네. 이번엔 계량도 정확히 했고 네? 같은 레시피로 똑같은 레시피로 한번 해보세요. 네. 너무 한꺼번에 여러 가지 변수를 바꿔버리면 이게 어느 변수에서 이 커피 맛이 변했는지 알기 어려워서 최대한 한 가지 혹은 적게 변수를 수정하면 좋아요. 이 분쇄도를 바꿨고 온도를 바꿨고 정확한 계량을 했는데 어떻게 이 커피가 바뀌었을지. 아, 향이 너무 좋아요. 향도 괜히 좋아진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아, 마셔보면 알게 될 겁니다. 확실히 아까보다 농도가 조금 더 올라간 느낌이 있어요. 네. 저는 이 분쇄도를 낮추는 걸 좀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네. 농도감이 올라갔을 때 부정적인 맛도 좀 더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분쇄도 조절하는 걸 좀 두려워했던 건데 네. 되게 기분 좋은 농도감이네요, 정말로. 아까 커피에 비해서 거친 촉감도 개선됐고 향의 여운도 조금 더 길죠. 분쇄도를 조금 더 가늘게 했기 때문에 이 성분들을 조금 더 많이 끌어냈어요. 그래서 이 촉감도 조금 더 매끄럽게 개선이 됐고 향의 여운도 더 길어지고 농도도 당연히 더 올라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온도만 유지하고 정확한 계량만 하면은 같은 분쇄도로 비슷한 커피를 매번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약간 건방진 생각이지만 피드백 받고 나니까 이 정도 커피 마시면 네. 정말 매장에서 파는 커피랑 비교해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것 같거든요. 가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 커피 맛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테스트 어떻게 테스트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배운 것들 바탕으로 네. 내린 커피와 네. 배로의 커피를 한번 네.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고 아하. 과연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손해일 것 같은데요. 이기면 본전. 네. 좋습니다. 준비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준비를 마쳤고요. 제가 감히 한번 도전 신청을 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거 토대로 이제 온도계에 더 큰 포트도 가져왔고요. 적절한 분쇄도로 조정해서 원두도 지금 갈아뒀고요. 이제 배로에게 배운 대로 저는 내려보고 배로는 배로의 또 이제 노하우대로 추출을 해서 한번 네.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좋습니다. 커피가 더 맛있는지 한번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각자 그러면 추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하려고 하는데 네. 갑자기 또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네. 깨알같이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필터와 드리퍼의 이 밀착도 되게 중요한 추출의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중요하죠, 네. 지금 이제 보여드리면은 네. 되게 잘하셨네? 이게 저처럼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부분에 밀착이 좀 덜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신경 써서 이렇게 밀착을 해주는 게 좋은 걸까요? 이제 밀착이 잘 됐을 때 여러 번 내려도 일관된 커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옆쪽으로 이제 공기가 흐르는 이제 통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잘 밀착시켜 줬을 때 계속 여러 번 내려도 비슷한 커피를 내릴 수 있고 사실 밀착이 좀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팁이 있는데 일단 제일 기본적인 팁은 살짝
살짝 필터지를 눌러주고 이제 린싱을 해주거나 어떤 수압으로 린싱했을 때 조금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린싱하기 전에 개수대에 가셔서 수돗물로 착 틀어요. 그 낙차로 밀착될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로 이제 예열시켜주면서 린싱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좀 더 빨리 질문을 했어야 아. 이게 지금 지금 다시 추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추출 끝나고 네. 블라인드 테스트만이 아. 남았습니다. 배로가 눈을 등을 돌리고 계시면 네. 제가 먼저 좀 섞고 네 돌아봐 주시고 안 보고 있겠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섞을게요. 네. 좋아요, 됐습니다. 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씩 마셔보면서 뭐지? 어때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거 확실히 차이 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 외로 둘 다 맛이 좋네요. 그래도 정말 디테일한 차이로 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마셔봤는데 네. 동시에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아, 동시에요? 결정하셨나요? 네, 결정했는데 한 번만 더 마셔볼게요. 네. 이건 다 마시겠는데 그러실 일 없겠지만 맛있는 거를 고르는 겁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맛있는 거 맛있는 걸로 커피인의 명예를 걸고 맛있는 걸 선택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저는 저도 못 볼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둘, 셋. 몰렸네요 이게. 안돼, 제가 들 테니까 봐주세요. 저 못 네, 보겠어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제가 요거를 따르고 뒷면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컵 아래쪽에 표시를 해놓은 컵이 제가 내린 컵이었는데 이게 결국엔 다르긴 다른가 보네요. 제가 맛보기에도 확실히 디테일한 면, 섬세한 노하우들이 녹아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이제 굳이 맛있는 걸 뽑았더니 결국 역시 배로가 내린 5년차 바리스타의 컵이었고 다행히 커피 계속 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면 본점. 네. 오늘 정말 홈카페 생활하면서 궁금했던 궁금증도 많이 해소하고 저의 추출 실력도 한 단계 올라간 것 같아서 네, 충분히 좋았어요. 네. 그래도 제가 내린 컵인데 이렇게까지 만족하면서 먹었던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만족스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람이네요. 빈바라더스 바리스타이신 배로가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맞춤 피드백을 해주신 경험이 너무 좋았는데 저희 고객분들을 위해서 배로가 이런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홈커피 카운슬링이라는 서비스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집에서 커피를 자주 내려 드시지만 커피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커피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데 어디에 물어보면 좋을까?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만나실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생기실 때 어떤 질문이든 편하게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처럼 이미 집에서 커피 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고 싶고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막 커피 세계에 이제 발을 딱 들이신 네. 분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서비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커피에 관련한 어떤 궁금증이라도 해소해 주실 수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커피 원두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맛있는 커피 한 잔까지 전달하고 싶어서 이 서비스를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배로와 함께 커피 추출하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느꼈던 이 만족감 여러분도 홈커피 카운슬링 서비스로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재밌는 컨텐츠 기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